찍어도 맛있다 느끼하지 않고 다니지. 오, 비주얼 죽인다. 생활의 달인에 나왔어요. 인삼튀김도 있고 도둑구이. 우와, 꽈배기 보이죠? 내려오면서 꼭 하나 사 먹을 거예요. 음주운전 대상자. 볼나무. 오, 식당들이 도둑이 유명한가 봐요. 도둑 한 정식이 많네요. 이렇게 민박집도 있고요. 한옥 스타일의 편백숙 민박. 오, 여기가 매표소인데요.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. 만 70세 이상이면 무료래요. 우와, 저기 저 예쁜 건물은 뭐 금당사래요. 금당사. 오, 템플 스테이도 있다. 금당사에서 템플 스테이도 할 수 있네요. 너무 예쁘게 꾸며놨죠, 여러분.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여기 마이산 밑에 호수로 안내하겠습니다. 정말 아름답고요. 금세라도 여기 물속에서 뭔가 산신령이 슝 나올 것 같습니다. 겉에는 보면 시멘트같이 뭔가 미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정말 거대하거든요, 여러분. 이게 어떻게 안 떨어지는지 너무 신기해요.
와, 진짜 차 소리가 소름돋는다.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산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저러고 자랐어요, 여러분? 이야,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네요. 능소아래요, 이름이. 이야, 이쪽으로 길 따라 쭉 가면 마이산 두 개 봉우리 중에 뾰족한 봉우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바로 섬진강 발원지 용궁입니다.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면 물이 있어요. 요렇게 물이 안에 이렇게 조금 차 있죠? 네, 근데 먹으면 안 된대요. 이렇게 네, 샘물 음용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죠? 그리고 줄사철나무라는 게 얘네들을 말하는 건데요. 이렇게 보니까 줄을 뻗어가지고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보면 이런 자그마한 탑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쭉 다 그런 탑들이 있고요. 와, 정말 보십시오. 얼마나 높은가 보십시오.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있을까요? 저 위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. 와, 진짜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. 이 지금 벌산의 크기가 이게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와 진짜 어마무시해요. 이게 지금 그 마이산 봉우리 벽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마치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. 여기 사찰의 모습이고요. 이렇게 마이산을 상징하는 쌍봉우리 두 개를 또 이렇게 쌓아 놓으셨네요. 와,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. 저는 이 마이산의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이거를 제가 카메라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속상하네요, 여러분. 정말 마치 시멘트로 이렇게 다 커버를 한 것 같은 느낌?